안녕하세요, 김동부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아두이노와 로드스를 이용해서 그 직접 전자저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그걸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말하는 전자저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말하는 전자저울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시골에서 과일 농사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씩 다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 과일을 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다 올려놨다가 한 개씩 꺼낼 때마다 꺼내는 그 과일의 무게 단수를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그런 저울입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가격이 한 60만원 가까이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대량으로 선별하기 힘든 어떤 뭐 중소규모 농가라든지 그 농산물 자체가 기계식 선별이 힘든, 예를 들면 뭐 딸기 같은 이제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하나씩 다 구비해서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 네, 재료비만 따지자면 뭐 아두이노 보드랑 MP3 모듈, 뭐 각종 버튼들, 로드셀 뭐 다 합쳐도 한 2-3만원 정도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걸 한 2-3만원에 만들어서 20만원 정도. 그 기본 베이스는 그 지난번에 만든 아두이노와 로드셀을 이용한 전자저울, 그게 베이스가 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걸 보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만든 전자저울을 베이스로 해서 요거를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네, 그래서 버튼 한 개를 모드 버튼을 만들어서 1번 모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일반적인 전자저울 형태로 만들 거고요. 2번 모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하는 전자저울 형태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바구니에 과일을 몇 개를 담아서 한 개씩 꺼낼 때마다 그 꺼낸 과일의 무게를 측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단수를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추가되는 하드웨어는 그 모드 버튼 한 개가 더 추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 부품, 네, 오늘의 핵심 부품인 MP3 플레이어 모듈입니다. 굉장히 작죠? 네, 요 MP3 플레이어에서 소리가 나가도록 해주는 스피커, 이렇게 세 가지 하드웨어가 더 추가가 될 거고요. 네, 코딩도 뭐 그렇게 아주 많이 수정할 것 같진 않으니까, 네, 지난번 여기 올려드린 영상 꼭 보시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저렴한 가격에 쓸만한 음성 지원 말하는 전자저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만들러 한번 가볼까요? 출발! 오늘 사용할 MP3 플레이어 모듈입니다. 네, 정식 명칭은 DF 플레이어 미니라는 명칭이고요. 가격은 12,000원부터 시작합니다. 배송비가 3,000원이에요. 그래서 살 때 여러 개 사시는 게 이득이고요. 여기 마이크로 SD 카드에 MP3 파일을 담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총 핀이 16개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쪽 편만 사용을 할 거고요. 편의상 요 끝에서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1번 핀은 VCC 핀입니다. 5V. 2번 핀은 요거는 RX 핀이고 아두이노 보드와 통신하기 위한 그런 핀입니다. 그 옆에 3번 핀은 TX. 이것도 역시 아두이노 보드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8번 핀과 6번 핀은 스피커 핀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핀은 7번. 이거는 그라운드.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만든 전자저울 리을 베이스로 하고요. 새롭게 추가된 것이 DF 플레이어 미니라는 라이브러리 파일이 필요하고요. 9번에 모드 버튼이 추가가 됐고요. MP3 플레이어 모듈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5번과 4번에 각각 RX, TX 핀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MP3 플레이어 모듈의 시리얼 통신 시작하는 부분, 초기화하는 부분이 여기 적혀 있고요. 모드 버튼, 이것을 인풋으로 지정을 해주었고요. 모드 상태가 1일 경우, 이건 제가 노멀 모드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무게를 측정을 해서 화면에 표시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새로 추가된 부분인데, 이제 말하기 모드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모드 상태가 -1일 경우, 그때는 말하기 저울 모드가 적용이 됩니다. 체크 밸류를 한번 볼게요. 이 코딩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어디냐면, 과일을 한 개를 뺐을 때 값이 쭉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이제 안정화되는 이제 그 단계에서 그 값에 맞는 등급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 코딩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정화 단계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이 코딩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바구니에서 과일을 꺼내고 나서 무게값이 계속 변하는데, 그 변화가 일정 정도 멈추고 안정화되었을 때 그 과일의 무게값 그리고 무게에 따른 등급값이 출력이 되도록 이렇게 안정화 단계를 하나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되고 나면 요 그레이드 값을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레이드 겟, 그 이 과일의 꺼낸 과일의 어떤 무게값도 출력이 되고, 그리고 요 등급에 맞는 음성 파일을 재생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요 MP3 파일을 넣으실 때 뭐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마이크로 SD 카드에 포맷을 FAT32나 FAT16 같은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파일을 넣으실 때 여기 MP3라는 폴더를 만드시고 이렇게 이제 형식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0001, 0002 이런 형태로 숫자 4개 그리고 뒤에 파일 제목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요 숫자 4개만 지키시면 뒤에는 어떤 이름이 오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어를 하실 때는 요 숫자를 가지고 제어를 하니까 반드시 파일 이름을 이런 식으로 규칙을 지켜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형식의 폴더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요 아까 보셨던 플레이어 함수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play mp3 폴더라는 함수로 mp3 파일을 재생을 하시려면 이렇게 mp3 폴더를 만드셔서 그 안에 이런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mp3 파일 이름을 저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음성 안내 모드로 바뀌거든요. 네, 이거 작동하시는 거는 요 바구니에다가 어떤 상품을 이렇게 가득 담아서 저울에 올려요. 올린 다음에 이걸 한 개씩 꺼내면서 이런 식으로 3단, 4단, 5단 이렇게 무게 등급을 음성으로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네, 작동이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 측정하는 동사물의 그 기준에 맞도록 그 등급을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만 좀 있으면은 거의 뭐 판매하는 말하는 전자저울과 유사한 동작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추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전자저울이 3kg까지 잴 수 있는 그런 저울이거든요. 그래서 뭐 딸기나 뭐 이런 거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과는 보통 뭐 한 15kg씩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씩 빼가면서 작업을 하니까, 그러려면 로드셀하고 그리고 전자저울 그 무게를 측정하는 그 베이스판하고 이런 게 조금 수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아두이노와 로드셀 그리고 MP3 플레이어 모듈을 가지고 말하는 전자저울을 한번 구현해봤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선도와 코딩한 소스는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제가 코딩 전문가가 아니라서 코딩이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점 이해하시고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